여러분, 왔다네, 왔다네, 크리스마스가 왔다네. 네,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네, 2020년 크리스마스가 벌써 왔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지금 트리가 꽤 크죠? 그래서 혼자 만들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왔다네, 왔다네, 그러시 오빠 왔다네. 정말 진행을 못하시네요. 하이 씨가 로봇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장난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러쉬입니다. 네. 우! 오! 왔다네, 왔다네. 내가 왔다네. 네, 짜자잔. 어쨌든 왜 오늘 크러쉬 오빠가 왜 아니, 왔냐? 짜자잔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어딨어? 짜자잔! 네, 네. 어쨌든 오늘 크러쉬 오빠가 왜 왔냐면 신곡 For You를 또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신 김에 저랑 같이 트리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아, 제가 나. 급하게 이렇게 꾸며봤는데 네. 어떠세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데요? 아니에요, 금방 할수 있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실 저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꾸며 본 저도요. 적이. 저도 태어나서 오늘 처음 해봐요. 저도 처음 해봐서.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 뭐, 실천으로. 실천으로 쇼 앤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루브. 네. 여러분들을 위한 For You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 네, 성공하세요. 성공. 네, 오케이. 성공. 저는 그러면 제 왕건이로 여기 이렇게 싹.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질문을 해도 되죠, 오빠? 와우. 마음껏 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달기가 은근 어렵네요. 아, 그럼 작은 거 달아야지. 아니, For You 하면서 기억에 남는 네. 순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으셨나요? 아, 저는 사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네.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아, 그 For You란 노래가 정말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기계 같았나요? 지금 너무 급조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이따가 예. 저희가 네. 다른 거할 때도 쓸 거라서 아, 네. 예쁘게 만들어야 해요. 아, 네. 물론 다른 분들이 손을 봐주시겠지만. 중학교 때 학생부 끌려가고 청소하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예. 잡담을 하면서 그 청소 대걸레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렇게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알죠? 발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친구랑 대화하는 네. 아주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 좋네요. 예쁜 것 같아요, 오빠. 근데 이거 너무 이거 일렬로 가신 것 네? 같아요. 이거 너무 살짝 성의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얘를. 보여주기식이에요. 아, 이렇게 주렁주렁. 보여주기. 네. 얘가 제일 뭔가 화려하게 플렉스 느낌으로. 거셨구나. 플렉스 하는 거지,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딱 생각나는 노래 뭐 있어요, 오빠? 도니 해서웨이의 This Christmas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어, 그 노래가 원픽인가요? 저의 원픽이긴 한데 크리스마스 또 약간 그 상징적인 노래 있잖아요. 머라이어 아, 캐리가 그쵸. 부르는 그 제가 노래 갑자기 정말 왜 제목이 좋죠. 기억이 안 나지? All I I want want for for Christmas. Christmas is you. 네. 하윤 씨는 네. 크리스마스 때 보통 뭘 하시는지? 저는 작업하거나 항상 제가 연초에 컴백한 일이 많았어서 네.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남자 친구 있으면 데이트도 하고. 아이고. 놀라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음주 가무도 즐기고. 너가 음주?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고요? 제가 너무 진짜. 학생 같죠? 아니. 상상이 안 가가지고. 저요? 취하기도 하시나요? 네. 오, 그 신기하네. 네, 가끔 인사불성이 되기도 오호. 하는 그런 위험한 아이라고요, 오. 제가. 제가 아무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진 않지만 오, 위험한 위험하진 아이였구나. 않고 그냥 소소하게 즐기는 정도입니다. 전 술을 좋아해요. 아, 진짜? 그래서 아, 크리스마스에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진짜 웃긴 거. 웃기다고 말을 괜히 했네. 근데 어쨌든 제가 술을 좋아해서 와인을 선물을 크리스마스에 진짜 많이 받았어요. 좋겠다. 그거를
좀 내버려 두면은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그걸 꺼내서 네. 다 졸였어요. 그러니까 과일이랑 샹그리아를 만들려고 졸이다가 전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 봐서 뚜껑을 닫았어요. 근데 뚜껑을 닫으면 안 된대요. 뚜껑을 여는 순간 불이 확 붙어가지고 어? 뭐가 이렇게 자꾸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이 확 올라와서 아 그래서 아. 한동안 네 머리 없는 여기 앞머리 땜이 생겼었죠. 뭐 웃기진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와. 네. 자, 다 했습니다. 네. 얘기를 하는 동안 네. 근데 예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한 다음에. 아 맞아. 그거 오빠가 이거. 네. 제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다 꽂아주세요. 아 이렇게. 네. 오. 오. 아 되게 그럴싸한데. 예뻐요. 이대로 예뻐요. 써도 되겠어요. 올 한 해 정말 좀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 한 해도 역시 한 해를 되돌아본다면? 네. 사실 저는 정말 더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가수 하면서 회사를 옮기고 또 첫 싱글 내고 이러면서 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마무리를 하게 돼서 찍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이런 마무리를 하게 돼서 좀 뿌듯하고 뿌듯한 것 같아요, 올해. 저도 정말 네. 올 한 해를 저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오빠는? 저는 지금 잠깐 휴지 좀 이게 영상이 오픈될 쯤에는 뭐 어디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긴 어게인도 같이 하고 네 하이 씨랑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네 되게 행복한 한 해를 보냈어요. 금방 다시 돌아오실 거잖아요. 금방. 네. 어, 얘 벌써 나왔어 이러면서. 네. 그리고 마지막 활동이네요. 그럼 포유가 올해.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네. 마지막 이하이 양의 For You라는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2년 정도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예쁘게 트리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각보다 너무 금방 했네요. 네. 네 그럼. 네. 퇴장하시죠. 아, 안녕히 계세요. 이거 아니죠.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